그룹픽스 멤버인 차학연 29, 이현역으로 입대한다 팬들은 애니 군복무 응원과 함께 잠시 맞이하게 될 이별을 아쉬워했다. 앤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전에는 육군군악대에 오는 3월 4일 입대할 예정입니다. 면서 애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스케줄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애는 입대 소식을 팬들에게도 알렸다. 그는 이날 팬카페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신경을 팬들에게 전했다. 13년 지기 친구가 예비군도 마쳤다면서 저는 서른이 돼서야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에 군 입대가 대단한 일도 아니고 조용히 입대를 하고 싶었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 입대하는 친구면서 차학연은 2019년 1월 25일 육군 현역병으로 3월 4일에 입영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면서 자신이 입대 소식을 전했다. 또한 한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크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갑작스러우니 지금껏 그래줬던 것처럼 묵묵히 응원을 보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라면서 국방에 힘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0월 제대할 예정이다. 애니 입대 소식에 팬들은 한동안 볼 수 없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건강히 잘 다녀와 기다릴게 멋진 남자로 돌아오길 이라는 등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에는 2012년 빅스 싱글 앨범 슈퍼히로로 데뷔했다. 이후 빅스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요계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 연기자로도 활동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외의 아는 와이프 터널 발칙하게 고고 호텔 킴 등에 출연했다.